갈대꽃 잎을 덮고 눈밭에 누워 구름 속에 잠들지라도 밤 기운을 좋게 막을 수 있도다. 덧잎 술잔 속에 바람을 읊조리고 달을 희롱하노라면 만장의 붉은 티끌 다 떨쳐지리라. 오두막 살림일지언정 맑은 마음으로 도를 따르면 속세에서 살아도 뜻은 선경에 거니는 것이다. 홍자성의 책은담 한 구절로 문을 여는 오후의 클래식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 첫 곡은 재즈로 출발해 볼게요. 베토벤 심포니 7번 제1악장입니다. 유러피언 재즈 트리오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클래식 김이라입니다. 첫 곡으로 유러피언 재즈 트리오의 베토벤 심포니 7번 제1악장을 감상하셨습니다. 원래 앨범에는 베토벤 교향곡 7번이라고 써있는데 저번에 임대웅 선생님께 심포니라고 배워서 이렇게 정정해봤습니다. 일찍이 베토벤은 나는 인류를 위해 좋은 술을 빚는 바커스며 그렇게 빚은 술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베토벤의 교향곡 제7번이야말로 이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특히 리듬의 역동성은 이 작품의 핵심적인 매력으로 리스트는 이 교향곡을 가리켜서 리듬의 신격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박적인 리듬의 반복을 통해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이 심포니를 듣고 있노라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원초적인 리듬 충동이 되살아나는 듯 합니다. 베토벤이 심포니 7번을 완성한 1812년은 그의 작품 활동이 주춤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1802년부터 1809년까지 7년간 베토벤은 5곡의 심포니와 현악 4중주곡 라즈모프스키, 피아노 소나타, 발투슈타인, 열정 등의 걸작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1809년에도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와 현악 사중주 작품 번호 74번, 피아노 소나타, 고별 등 걸작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창작 의욕을 과시했는데요. 1810년부터는 차츰 작곡의 속도를 늦춰갔습니다. 그러던 중 1812년 4월 13일 드디어 4년간의 심포니 공백기를 깨고 몇 곡의 음악을 다 합쳐놓은 것만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담은 심포니 제7번을 완성해내면서 작곡가로서 건재함을 과시했죠. 1813년 12월 8일 빈 대학 강당에서 이루어진 심포니 제7번의 초연 무대는 베토벤의 경력에 있어 길이 기억될 만한 연주회였습니다. 연주 당시 부악장을 맡았던 작곡가 슈퍼가 남긴 증언을 보면요. 심포니 제7번을 지휘할 당시 베토벤은 이미 청력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대요. 하지만 그날 공연은 베토벤의 공연들 가운데서도 기억에 길이 남을 만한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연주 당일 베토벤의 기분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관객들이 환호한 작품은 심포니 제7번이 아니라 그날 공연에서 함께 연주된 웰링턴의 승리라는 작품 때문이었어요. 웰링턴의 승리보다 심포니 제7번이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이라 생각했던 베토벤은 청중의 이런 반응에 실망했고 빈 신문에서 심포니 제7번을 가리켜 웰링턴의 승리의 들러리 작품이라
이렇게 칭한 것에 몹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베토벤이 애정을 가졌던 교향곡 제7번 1악장 굉장히 길기에 재즈 버전으로 한번 첫 곡 실어봤습니다. 네, 엘비스 33님께서 하고 침 닦는 소리를 내주셨네요. 어느새 잠들 때 깼다고. 역시 잘 때는 클래식이 짱입니다 라고 어제 올려주셨네요. 네, 어제 푹 숙면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2시에 잘 오셨고요. 늦지 않기 위해 또 굶고 오셨다고. 그러면 이틀 연속해서 굶으신다고 하셨는데 다이어트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정으로 부탁해와 오후의 클래식 또는 우리 국민 라디오의 무한한 영광을 위한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인가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굶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꼭 밤량을 줄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바보은주 김은주님이 꽃사슴 희라님의 클래식 이야기 함께해요 하셨어요. 네, 꽃사슴 이야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작곡가 만나러 가보실게요. 나는 누굴까요? 나는 이탈리아의 작곡가입니다. 나는 크레모나 대성당의 악장 제니에게 작곡과 대유법을 배웠고 20살 이전에 이미 르네상스 전통 작곡 기법 기술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1590년 나는 북이탈리아의 만토바공의 궁전에서 일했고 만토바공이 사망한 후 베네치아 산마르코 성당의 악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나는 이 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오페라와 발레곡을 작곡했습니다. 나는 특히 베네치아에 처음으로 대중 오페라 극장이 생긴 후 오페라 작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대부분의 작품은 소실되버렸고 현재 전해지는 것은 오르페우, 율리시스의 귀향, 포페아의 대관뿐입니다. 나의 오페라는 모든 음악적 요소가 유연하게 옮겨가며 극적 효과를 살리는 것이 특징인데요.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오후의 클래식에서는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를 소재로 한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오르페우를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강렬한 서곡과 함께 출발한 오페라 오르페우. 오르페우스와 에우르디케는 님프와 목동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둘의 행복을 누군가 질투한 걸까요? 곧 둘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에우리디체의 친구인 실비아가 들어옵니다. 실비아는 아 가혹한 운명이여 라고 외치며 에우리디체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Allora, noi tutti sei potiti e feste, le fume intorno ricamarte dando le spirte, e lei smarriti con roda fresca e con possenti carni, ma nulla vuoi sai lassa. E la langui di lumi alquanto prendo, e ti chiamando Orfeo,슬픈 소식을 전해들은 오르페우스는 비통에 찬 아리아, 나의 생명인 당신은 죽고, 이것을 부릅니다.
님프와 목동들은 에우리디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목동들은 망연자실한 오르페우스에게 다가가 한 손에는 리라를, 또 다른 손에는 갑옷을 쥐어줍니다.
결국 오르페우스는 저승으로 내려가 아내를 데려오겠다고 결심합니다.
dolce scritta pulire il trono sasso di Libareggio il suo ribisoglia che in queste note il ferro senso esprime lasciate ogni speranza오르페우스는 저승세계 입구로 내려갑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뱃사공인 카로테가 오르페우스를 배에 태우려 하지 않습니다.
spirito. E farmi. 베사곤 카루텔을 감동시키기 위해 오르페우스는 전지전능한 정령이여라는 정말 애절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신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아리아입니다. 특히 중간에 나오는 바이올린 이중주와 코르넷 이중주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도 카로테는 끝내 오르페우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타기 시작하자 카로테가 그 소리를 듣고 그만 스르르 잠들고 맙니다. 오르페우스는 우여곡절 끝에 세 개의 강을 무사히 건넙니다. 정령들의 기쁨의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3월 29일 오후의 클래식, 오늘은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오르페우를 감상하셨습니다. 에우리디체를 찾아 저승으로 떠난 오르페우스. 베사곤 카로텔을 리라로 잠재우고 세계의 강을 무사히 건넜네요.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저승에 도착했는데요. 사랑하는 에우리디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노랑윤성님님 함께 하셨어요. 오후에 클래식으로 힐링합시다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하다님도 또 오셨어요. 좀 늦었지만 출첵하셨다고, 또 오늘도 잘 들었다고 해주셨습니다. 바보원주님께서, 아이, 점심 먹다 깜짝 놀랐네요. 조시던 분들 잠이 확 깨셨을 듯 하셨죠. 에우리디체의 죽음을 슬퍼하는 합창이 좀 셌죠. 그 부분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로니님 오셨어요. 늘 고맙다는 말뿐 할 말이 없네요. 잘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들어보자 톡톡님, 완전 지각입니다. 마지막까지 듣고 갈게요 하셨어요. 오늘은 들어보자 톡톡님답지 않은 이모티콘을 좀 졸린 이모티콘을 쓰셨네요. 네. 내일은 또 활기찬 이모티콘으로 다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의 킹카를 꿈꾸신 엘비스 333님, 또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는 엘비스 333님을 응원하시는 바보운주님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오후의 클래식의 김이라였습니다. TV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